안녕하세요. 안신세경 신리역 인사드립니다. 유럽인을 위한 선교 메시지 전합니다. 항상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유럽 5개국, 영국, 프랑스, 스위스, 스웨덴, 독일에 선교 나가서 진정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계속하여 한국, 중국, 일본, 미국에 사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을 향하여 선교하며 하나님께 귀한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죽도록 충성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이 귀한 선교사에게 함께 하실 분은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지금 큐티 나눔하며 연습할 장소는 이곳 미시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화는 미국 213-284-411입니다. 계속해서 여호수아 9장 11절 말씀부터입니다. 개역개정과 NIV로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And our elders and all those living in our country say to us, Take provisions for your journey, go and meet them and say to them, We are your servants, make a treaty with us. Provisions, 식량, 그리고 또한 provision 하면은 공급, 제공, 대비, 준비, 특히 장거리 여행을 위한 식량, 그래서 take provisions for your journey, 여행을 위해서 식량을 준비하라고, go and meet them, 가서 만나라, and say to them, 가서 말하라고 하였습니다. We are your servant, make a treaty with us.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 조약을 맺읍시다 하는 거죠.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This bread of ours was warm when we packed it at home on the day we left to come to you. But now see how dry and moldy it is. Moldy 하면 곰팡이가 핀 곰팡내 나는 쾌쾌묵은 또한 시시한 째째한 적은 보잘것없는 돈등잇 보잘것없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술궂은 꾀심한 몰디 그런 뜻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아 이 가죽 부대에도 새 것이었으나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아주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And these wineskins that we filled were new, but see how cracked they are. And our clothes and sandals are worn out by the very long journey. 여기서 그 증거물을 보여주는 거죠. 포도주를 담은 가죽 부대도 새 것이는 찢어지게 되었고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하였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The men of Israel sampled their provisions but did not inquire of the Lord. 여기서 provisions, 식량, provision, 공급, 제공, 대비, 준비 또한 특히 장거리 여행을 위한 식량 이 뜻이 있습니다. Inquire 하면은 사물을 뭐뭐에게 묻다, 알아보다. Over from, 우선 두 번째로는 뭐뭇을 뭐뭇에게 질문을 하다, 묻다, about, of, 그리고 조사하다, into 그런 뜻입니다. Inquire, 질문을 하다, 묻다, 조사하다, 알아보다, 뭐뭇에게 묻다. 그래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Then Joshua made a treaty of peace with them to let them live, and the leaders of the assembly ratified it by oath. Ratify 그러면은 비준하다, ratify a treaty 조약을 비준하다 그런 뜻이 됩니다.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습니다.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를 하였죠. 회중의 족장들이 맹세를 하였습니다. 맹세하면은 맹세는
영원히 그거를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이란 것은 절대로 깨칠 수가 없는 그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항상 우리는 지혜를 강구하도록 뭔가를 결정할 때는 항상 하나님께 우리는 물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